안녕하세요, 개이빨입니다. 안녕하세요, 쭈냥입니다. 네, 쭈냥이 이제 컨디션이 괜찮아져가지고 이번 주는 같이 촬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동양의 나폴리라는 통영에 맛있는 식당들을 찾아가 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카페 커뮤니티에 추천을 몇 곳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쭈냥이 선별한 식당들로 가서 식사를 하고 저희가 또 선별한 식당에 가서 맛있게 식사를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쭈냥은 어제 해장을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가다가 휴게소에서 지금 컵라면 하나 까고 있습니다. 아, 여기 라면형님 있네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드디어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북신 전통시장. 여기 뒤쪽에 시장인데 여기 맛집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커뮤니티에 그 신일규 님께서 여기 진짜 괜찮은 짱어 전골집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 여기 되게 들어갈까? 우와, 짱어 봐. 이게 되게 작다. 가자, 가자. 네, 안녕하세요. 와, 맛있는 냄새. 아, 장어찜 저걸 시켜야 될까요, 아마? 장어찜? 응. 이 찜이 그 전골처럼 나오는 거래. 그 찜이 전골처럼 된 거죠. 적어 주세요. 네 분이면 됐잖아, 될게. 예. 내가 맛있는 거 같잖아. 병나발을 먹었지. 술은 병나발이지. 누구? 뭐 원산님 표시 건 건가?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나엘리가 싫어하는 브로콜리. 브로콜리 먹이려다가 싸웠어요. 살아 움직이는 거 같아. 끼니 많이 먹어. 방아. 방아? 아, 끼니 말고 방아였어요. 요즘 방어가 있습니까? 요즘 하우스가 딱 나가. 아, 이게 방어였어. 보자, 보자. 짱어로 구경 시켜주세요, 짱어. 짱어로 구경 시켜주세요. 오, 방어야, 방어. 이렇게. 오, 미치. 오. 방어잎도 같이 들여. 김치가 든 거야? 아니면 배추가 든 거야? 배추가 들어가고 짱어 크기 봐. 오. 잡아 봅시다. 웃음이 절로 나오는. 아, 한번 기미해 보십시오. 아, 이게 김치. 아, 김치 같다, 그치? 콩나물도 좀 들어가고. 요리가 나온다고 시간이 걸렸구나. 방아 올려가지고. 뼈가 있나? 뼈 다 발라냈지, 사장님. 뼈 없어. 뭔데? 아, 맞추기 엄청 힘드네요. 올라갔다 내가 돼서. 한자. 이거 시간 준대. 부드럽다. 뭐 같아? 부드럽다고. 안짜네. 와, 이런 스타일로 처음인데 맨날 짱어 구워만 먹었었는데. 와우. 방아 향이 참 좋다. 방아 소스랑 이렇게. 방아가 기분이 아프다. 방아 때문에 비린내가 확 나네. 얘는 비린내가 날 장어가 아닌데. 신선해. 아, 신선하고 막 잡아. 맛있다. 밥 비벼 먹어도 맛있다, 양념. 맛있겠다. 진짜 뭐지, 장어 엄청 탱글탱글. 살이가 있네, 그래. 살이 뭔 살이? 살이 무슨 살일까? 그냥 살인데. 살이 다른 식의 볼까요? 무슨 살이지? 라면 살이 아닐까요? 라면. 나중에 살이 다른 날 먹어보자.
와 버들버들. 소리 진짜 잘하시다. 뼈도 하나도 없고. 맛있다. 장어 내장도 있어. 장어 내장도 들어있어. 장어 내장. 간, 간 아니에요. 장어 간. 이거 간은 아니고 이게 그냥 내장일걸? 아, 닭소름이 맛있겠다. 총각식당 가면은 네. 이게 메인으로 들어있잖아. 네. 야, 호자 찾아 드세요. 고민짝끼니 좀 밥은 안 드세요? 맨날 밥 안 먹을래. 응. 먹어봐. 맛있어. 여기도 있어. 장어 내장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래? 장어 내장은 나도 안 먹어봤어. 바로 안 먹으면 상해서 안 해. 자, 여기. 이게 신선하지, 이게. 좋습니다. 야, 우리 이거 1년에 두 번만 먹자. 봄가을로. 비빔면 너무 맛있을 것 같다. 이게 양념이 안 짜니까 먹어도 부담 없을 것 같고. 이거랑 장어 하나 올려야지. 아, 그렇지. 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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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로 채 말고 비벼 먹지 그냥. 그럽시다. 양념 집게. 비빔면처럼. 야, 없어요. 내가 안 맞을라고. 내가 적당하게 양념. 말고. 면에 스며들게. 살쳐놔야지. 그렇지. 참기름 한 방울 넣어도 맛있겠다. 기절. 양념 위에다 담아야지. 김치도 아, 방아향 난다. 아니요, 호들호들한 거 좋아하시는데 딱 맞게 이렇게 나와. 방아향. 김치랑 한번 먹어봐. 장어찜 조림 이런 거는 처음 먹어봤는데 아 진짜 부드럽고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좋았던 거는 비린내가 안 날 정도로 진짜 신선한 장어였고 거기다가 방아잎을 올려주니까 아 그 방아향 특유의 향 때문에 더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통영 한번 오시면 여기 오셔가지고 한번 꼭 드셔보시길 추천하고 싶어요. 옆에 장어국도 제가 봤는데 그것도 진짜 시원하고 회장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다음엔 아마 저는 장어국을 먹으러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하겠습니다. 바이바이.